오늘 아침은 빵이랑 계란후라이입니다. 위에 치폴레 마요 발랐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고양이가 먹는 풀이거든요. 캣그라스라는 건데 다른 집 고양이들은 잘 먹는데 숙주는 이걸 안 먹더라고요. 다 키워서 줬는데. 그래서 지금 말라 비틀어졌고요. 이게 종류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요거는 밀이고 이렇게 귀리랑 보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물 120ml를 부으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주면은 식물이 죽는데요. 무슨 연기가 나는데? 이렇게 하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분무기로 물 뿌려주면 되거든요. 오늘 미용실 예약을 해놔가지고 준비를 하고 후딱 나가야 됩니다. 다음 주가 팬미더비잖아요? 그래가지고 앞머리도 좀 자르고 머리를 붙였는데 약간의 재정비랄까요? 날씨가 너무 추워,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메이크업은 오늘도 대충. 평소에 원래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하고 다니거든요? 완전 얼굴 회색 인간으로 다니는데 영상 찍는 날이니까 조금 찍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트리도 만들 거라서 제가 1년 중에 크리스마스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든 사계절 내내 집에 트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사 온 집은 크기가 조금 작아가지고 트리를 어디다가 설치를 할지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네일도 했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싶어서 발톱이랑 색조로 체크하고 여기는 니트 모양으로 했어요. 너무 귀엽죠? 안에 니트 털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전 뽀용뽀용 귀여움. 매트 네일. 메이크업은 이렇게 베이스랑 립만 하고 오늘 살짝 주황색 립을 발라봤거든요. 어떤가요? 제가 웜톤인지 쿨톤인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맨날 다르게 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냥. 이제 얼른 옷 갈아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완성! 앞머리가 아주 칼같이 잘 잘렸어요. 앞머리 맛집임. 진짜 앞머리 맛집. 머리 보수도 하고 아주 완벽하게 깔끔한 상태로 갑니다. 아, 나 너무 세 보였다. 부끄럽다. 여러분, 저는 집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냅다 잠옷으로 갈아입었고요. 머리가 아주 정갈한 것이 마음에 듭니다. 아까 사온 커피랑 이거 먹으면서 편집할 건데 이게 뭐냐면 슈톨렌이라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먹었었던 건데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기다리면서 한 조각씩 먹는 그런 디저트예요. 과일 빵 같은 건데 빵집 갔다가 우연히 발견을 해서 올해도 먹으려고 샀습니다. 슈톨렌. 이렇게 슈거 파우더 코팅으로 엄청 두껍게 돼 있거든요? 안에 과일들도 다 절인 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에요. 이거를 중간부터 한 조각씩 잘라 먹으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다시 합쳐서 보관을 한대요. 엄청 단단해. 먹을 만큼 덜고 다시 이렇게 합쳐서 밀봉.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나중에 독일 가면은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짠! 엄청 달고 좀 빡빡하면서 과일이 되게 향긋해요. 먹으면서 딱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편집하다가 딱 옆을 봤는데 눈이 지금 엄청 많이 오거든요? 미쳤다. 너무 예쁜데? 질퍽거리는 건 싫지만 쌓였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단호박을 조금 찌려고요. 지금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서 엄청 뜨겁거든요?
단호박 한번 쪄놓으면은 퍼먹어도 맛있고 샐러드에 넣어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완전 잘 익었어요. 빨리 쪄지라고 좀 잘라가지고 안에 씨 있는 속만 사줍니다. 진짜 겁나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쪄주겠습니다. 단호박 두 개인데 생각보다 알이 커가지고 양이 엄청 많아졌어. 든든하군. 대박. 이렇게 꽉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먹을만치 그냥 숟가락으로 팍 퍼가지고 먹으면 돼요. 짠, 이렇게 단호박 다 쪘습니다. 뿌듯해. 택배시킨 거랑 연말 선물 받은 거를 같이 한번 언박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잖아. 짠, 키엘에서 보내주신 건데 너무나 귀여운 에코백에 왔거든요? 어머, 이게 뭐야? 완전 유명한 키엘 토너 크림. 요거 작년에 썼었는데 보습에 효과 엄청 좋거든요? 요즘 같은 날씨 아주 딱이야. 이따가 트리 배송 오면은 설치할 건데 얘도 같이 달아야겠다. 그리고 요거는 허스텔러에서 온 선물입니다. 짜자잔. 허스텔러 컬러 립밤 진짜 좋아하는데 컬러 립밤 왔어. 이렇게 플레인이랑 컬러들인데 이게 발색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런 느낌. 이렇게 은은한데 모브 컬러. 저 최애 컬러고요. 그리고 바디로션, 바디워시랑 핸드크림, 앰플, 클렌징폼이랑 리치크림까지. 제가 한 번씩 다 써보고 좋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마녀공장에서 온 선물인데요. 연말 에디션 마녀상점. 진짜 상점 모양이네. 패키지 너무 귀엽다. 여기 뒤에 어서오세요 마녀상점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오일이랑 앰플이랑 크림까지. 이거 봐요. 부석도 주셨어. 이런 미니 빔도 들어가 있거든요. 오, 이렇게 완전 스포트라이트 받는 빔. 사진 찍을 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비브에서 보내주신 홀리데이 에디션. 짱 크고 짱 무거워요, 여러분. 미쳤는데? 어드벤트 캘린더가 원래 하루에 하나씩 가는 거거든요, 12월에? 여러분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한번 다 까보겠습니다. 1일. 오, 완전 내 손톱이랑 잘 어울리는데 지금? 로즈 세럼. 2일. 야, 구미팩.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촬영도 하나 했었는데 지금 촬영용으로 받아온 거 다 써가지고 팩을 못하고 있다가 너무 반가운걸? 아, 재밌다 이거. 터너. 석권조 치트키입니다 얘도. 여행용으로 딱이고. 4일. 에센스 패드 이렇게 두 장 들어가 있어요. 여행 갈 때 챙겨가면 딱이겠다. 선스틱 크림. 8일은 립밤. 9일은 콜라겐 패드. 10일은 겔 마스크입니다. 겔이 또 붙이는 맛이 있거든요. 11일은 하이드레이션 크림. 12일은 핸드크림. 13일은 폼클렌저. 와, 이게 뭐야? 페이셜 비누. 냄새 너무 좋은데? 15일은 제가 좋아하는 어성초 패드 들어가 있고요. 16일은 아이크림. 17일은 부활초 팩. 귀여워. 18일은 세안밴드. 19일은 모공 패드. 20일은 아이패치. 21일은 히알루론산 크림. 22일도 다른 종류 선스틱 들어가 있고요. 23일은 하이드레이션 겔. 마지막이야. 마지막 날은 부활초 크림 들어있습니다. 짱이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컬리에서 시킨 건데요. 이것도 어드벤트 캘린더거든요? 열자마자 너무 향기로워. 짠, 이렇게 록식당에서 시킨 캘린더입니다. 우왕. 이거는 제가 쇼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쇼츠 링크를 띄워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코디언이네 거의. 마지막 선물은 엘리오티에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엄청 많아요. 이런 기본 라이더 자켓. 너무 예쁜데? 화이트 브이넥 니트. 이렇게 스웨트품도 보내주셨고 이 티셔츠 너무 귀엽다. 이렇게 덧댄 로고 들어가 있는 반팔 티셔츠 너무 귀여워. 로고 기본 맨투맨이랑 사선으로 버튼 들어가 있는 니트 가디건. 이것도 되게 빈티지한 그래픽 들어가 있는 반팔 티셔츠. 오늘 저녁은 오리고기찜입니다. 버섯이랑 오리고기랑 양배추 넣어서 같이 쪄 먹으려고요. 또 찜기만 있으면 거의 다 되는 요리라서 정말 초간단 요리입니다. 찜기에 오리고기 넣고 버섯 양배추 듬뿍 이렇게 해가지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쪄주기만 하면 돼요. 진짜 찜기 없으신 분들 제발 하나씩 사시면 아주 활용도가 좋습니다. 소스는
참소스 먹을 거예요. 매콤하고 싶으니까 청양고추 살짝 썰어 넣어주고 무김치 젓갈을 거의 다 먹어가지고 이것도 먹을게요. 너무 맛있겠잖아. 짠. 이렇게 해서 얼른 먹겠습니다. 지금 너무 배고파요, 진짜. 잘 먹겠습니다. 야, 너무 맛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트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택배가 왔거든요? 우선 트리 설치부터 먼저 하려고요. 이번에는 조금 작은 트리를 사가지고 우와, 뭐야, 솔잎이 달려있네? 이렇게 150cm인가? 살짝 낮은 트리를 샀습니다. 받침대부터 먼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수평이 안 맞긴 한데 일단을 꽂고 매년 하는데 왜 매년 버벅거리지? 이게 또 하나하나 넓게 잘 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좀 풍성해 보여. 근데 솔방울 너무 귀엽다. 짜자잔. 이렇게 해주고, 어머나 미친. 잘못 끼웠잖아? 2단짜리를 1층에 끼워가지고. 일단 완성했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2단을 올립시다. 오, 예쁜데? 너무 귀엽다. 이거 산타들 오너먼트. 곰돌이, 산타, 눈사람, 루돌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건 트리랑 양말이랑 꽃. 그리고 이거는 전구 세트입니다. 전구를 800구짜리를 샀거든요. 너무 비싸. 그리고 근본 오너먼트인 빨간색 볼 샀고요. 여기에 아까 받았던 키엘 오너먼트랑 이거 코스트코에서 산 오너먼트 달겠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인형 위주로 구매를 해봤어요. 진짜 너무 귀엽네. 일단 빨간색부터 달면서 조금 골고루 분배를 해줘야지. 완성을 했습니다. 전부 많이 사길 잘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